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국 씨. 어서오세요. 네. 유영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흥민 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손희자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홍록희 씨 어서오세요. 이정민 아나운서입니다. 네. 광희 씨. 광희 씨.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할 주치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경 교수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초복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또 일찍 더위가 시작돼서 이미 더위에 지친 분들 참 많으시겠지만 네, 사실 초복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는 그런 때죠. 그렇죠, 그렇죠. 이 보양식이 필요할 때고 그렇죠. 특히나 참 보양식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네, 저희 건강해요. 이쪽이 문제죠. 아, 네. 아, 항상 이쪽을 문제예요. 그래요? 늘.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촬영 때문에 네. 고창에서 복분자를 먹었어요. 근데 진짜로 저 소변을 봤거든요. 네. 또 나부탈레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변기 금강수. 아, 그러면 김영만 씨는요? 김영만 씨는. 야, 여름철 보양식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네. 삼계탕. 써가지고요. 삼계탕만 먹으면은 네. 소변보다 보면 나프탈렌이 옆으로 가. 왜 남자들은 경험했어요. 예. 이제 경험하셨네. 그게 예. 되죠 다. 저도 옮겨봤습니다. 예. 네. 아무튼 보양식이 절로 생각날 만큼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의 기운을 불끈 솟게해드릴 그런 음식들, 그런 먹을거리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여름을 이기는 신둘로초입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이보다 20년 젊게 사시는 분들이 여름철 기력 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먹는 음식들이 공개가 됩니다. 보시죠. 불볕더위와 열대야.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 탄수증과 고체온증을 이겨내게 해줄 신둘로초가 무엇보다 필요한 요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살인 더위에도 끄떡없다는 슈퍼활력인들이 있으니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요약. 2012년 여름을 이겨낼 신둘로초가 지금 바로 공개된다.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첫 번째 슈퍼활력인, 그 정체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여자랑 참 이상해요. 남자에 의해서 잘잘못이 가려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7년 동안 성우 일을 하고 있는 고은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성우 고은정. 어맹란, 무리, 정윤희 등 1960년대 최고의 여배우의 목소리를 도맡아 무려 천여 편의 영화에서 활동했던 국민성우 고은정씨. 무려 57년이나 이어져온 성우 활동, 그녀의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될까? 36년생인데 어이구 징그럽게 살았죠. 77세의 나이가 맞는 걸까? 여전히 낭낭한 목소리의 그녀, 현재 목소리 상태는 어떨지 전문가를 찾아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여자는 참 이상해요. 남자에 의해서 잘잘못이 가려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스펙트럼 평균을 취하면 이런 구조로 얻어지는데 38년 전에 이 스펙트럼은 이렇게 초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신중과 경건, 지혜와 분별이 함께 언덕 아래까지 배웅해 주겠다며 그리스도를 따라 내려왔다. 예, 아무튼 고은정 선생님은 목소리가 마치 사람을 그냥 유혹하듯이 이렇게 떨림은, 즉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이 느리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소리의 특징인데요. 38년 지난 오늘날의 목소리 톤하고 비교해보면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는 노화가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 톤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그녀의 목소리, 과연 그 유지 비법은 무엇일까? 상관없어요. 아침마다 냉수를 마시는 거 이외에 목을 잘 때나 깼을 때나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 이외에는 정말 특별한 게 없어요. 현재 건강한 모습의 그녀에게도 인생에 큰 고비가 있었다고 하니 그것은 바로 유방암. 전체 검사를 하는데 막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검사 받으시라고. 그래서 다시 받아보니